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미 리주원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이게 지금 카드 보이시죠? 이 카드는 우리가 지금 8월이 다 돼 가잖아요. 그래서 8월은 우리가 즐거운 계절이죠. 덥기는 하지만 8월 초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정말 8월에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걸로 타로 카드를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로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8월은, 이번 8월은, 별자리들이, 금성과 사자궁 안에, 별자리, 점성하게 보면, 사자자리 안에 금성과 그리고, 화성과 여러 가지 태양까지 해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애정에 관한 일이 좀 많이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8월이 한 달이 정말로 즐겁고, 자,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 많이 생겼으면 하고 하는 바람에서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에 8월 달에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제목으로 타로 카드를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저희 타로 뉴스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 맞고 흥미롭고 재미가 있으면 자,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자, 엄지척도 많이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1, 2, 3, 4번 보이시죠? 자, 1, 2, 3, 4 중에서 나에게 8월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시면서 자, 잠시 한번 쳐다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1번부터 해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 1번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제가 엄청 좋은 카드만 뽑았어요. 자, 지금 상황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쓸어낼 수 있는 어떤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여성분들이라면 만약 연애운이라 했을 때도 내가 뭔가 일적인 면도 그리고 연애적인 면도 생활적인 면에서 자, 모든 것을 다 쓸어낼 수 있는 내가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사회적인 면에서도 보면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고 실제적인 어떤 일처리나 업무 처리 능력 면에서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다. 1번 분들은 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보이고 자, 희망은 정말로 누군가 사랑했으면 하는 자, 사랑의 에너지를 바라는 카드가 정말로 떴어요. 자, 컵 두 개가 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는 자, 그런 사랑의 에너지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이고 자, 이상하게 이 카드를 똑같이 넣는데 똑같은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행운으로 보게 되면 자, 스트렝스가 또한 떴기 때문에 여성에게 주도권이 있다. 자, 그리고 여자와 남자가 만남으로 해서 어떤 좋은 일이 생긴다도 되고 또 행운은 어디서 오게 되냐면 내가 나의 삶을 잘 다스려냄으로 해서 행운이 온다. 직업적인 일 처리도 잘하고 그 다음에 연인도 잘 다스려내고 내가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을 잘 다스리게 되면 긍정적인 어떤 삶이 온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병은 뭐냐면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어떤 다 같이 행복해야 된다는 그게 문제점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어쩌면은 가정이 문제점이 될 수도 있고 다 같이 모두 행복해야 된다는 어떤 것이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 자, 근데 미래의 어떤 마지막에 8월에 마지막에 벌어질 일은 여자 3명이서 건배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좋다. 자, 근데 여성분들 같으면은 애정운에서는 있죠.
같은 여자들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남성분들 같으면 세 명의 여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래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모두 다 만족하게 만드는 그게 문제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랑은 둘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둘만의 뭔가를 계속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모두 다 만족시키고는 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다 여자 세 명이서 건배를 하는 모습이 되기는 한데 이게 축하할 일에서는 좋은데 애정운에서는 조금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을 선택하신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8월은 행복하다. 애정운도 있다. 자, 하지만 너무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여자를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2번. 요거 자 요거 2번 제가 보기 전에 자 1번 구독자들을 위한 제가 에너지 카드를 한번 하나 뽑아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카드가 소달라이트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소달라이트는 지성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냉정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가운데 냉철한 판단력을 요하는 어떤 카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차분하고 냉정하고 그렇게 임하시면 더욱더 좋은 8월이 될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구독자분들 자, 이번 구독자분들은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남자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구독자분들은 남자분 같으면은 어떤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남성분이 여자분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카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뭔가를 해놓고 어떤 결과를 지금 상태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여성분들은 남성이 어떤 나의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희망은 지금 희망 사항은 사람들하고 관계성이 좋았으면 좋겠다. 내지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하고 만나서 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자 마음이 자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러브 카드가 떴죠. 그래서 관계성이 좋은 카드가 뜨면서 주변 사람들과 다 잘 화합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자 그런 자 희망 사항이 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임해야 될 자세는 너무 한 곳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자 여기에 저스티스가 떴죠. 치우치지 마시고 잘 재고 신중하게 임하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삶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지켜보자. 자 그리고 자로 잰 듯이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면 긍정적인 게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너무 감정적인 거에 여성이 잔을 들고 있죠. 너무 감정적인 거에 자 치우치거나 집착하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면 굉장히 부정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훌훌 터는 마음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잴 필요가 있다. 자 요거는 행운이고 요거는 불행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은 행운은 약간 뭔가 냉정하니 계산적으로 재볼 필요가 있다고 나오고 자 불행이라는 복병은 너무 감정에 집착하여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래 되고 자 그다음에 먼 미래의 모습 8월의 마지막 모습은 뭡니까? 남자가 매달린 듯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은 연인 관계로 봤을 때는 남자가 매달린 듯이 생각할 것이고 어쨌든 8월 말에 됐을 때 어떤 일과 연관되면서 계속 쭉 이어져 가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관계가 이렇게 가게 되면 아마 좋은 관계로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야 되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질 수 있고 연애의 면이라면 남성분이 계속 매달려 가야 하고 자 그리고 일적인 면이라면 계속 연관관계를
가지고 가야 하는 카드가 이번에는 떴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자, 조금 계산적인 나를 나가되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자, 보입니다. 이번 구독자분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카드를 제가 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에너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8월을 살면 좋으냐. 자, 제이드가 떴거든요. 자, 제이드가, 자, 이 색깔은 제이드 중에서도 약간 물빛이 나는 은색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것도 그 금성을 상징하면서 약간 감정이라든지 내가 좋은 것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러브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그 금성이라는 것을 러브를 상징하고 제이드 중에서 이 색깔은 제가 보는 견해로는 약간 모성이라든지 엄마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감성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계산적이면서도 어쩌면은 에너지는 여성의 에너지로, 자, 그리고 감정의 에너지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자, 구독자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지금 재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으로 재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법률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지켜보고 있다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공명정대, 공평함, 지켜봄, 그리고 추이를 지켜보자 라는 지금 상황에서 잣대를 딱 들고 있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희망은 이게 문 카드이기 때문에 너무 재지 말고 어쩌면은 그냥 조금 묻어두는 게, 파지 말고 묻어두게 되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잰 듯이 하지 말고 그리고 조금 묻어두고 비밀을 이해해주고 하게 되면 좋은 상황이 될 것 같고, 거기에 자, 행운이 돈을 가지고 오는 여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여성을, 돈을 가지고 오는 여성, 그리고 자기 것을 지키는 어떤 여성과 관련이 있다, 행운이. 자, 근데 거기에서 불행은 남성이 되게 됩니다. 불행이. 불행이 여기 남성이 떴거든요. 그러면은 여성과 남성의 관계성 속에서, 그러면 이 카드는 제가 볼 때는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연애운이에요, 연애운. 연애운이거든요. 연애의 어떤 그걸 가지고, 자, 여성이 생각하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남성과, 자, 그것과 관련되면서 지금 8월 달 내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신 분들 같으면 어떤 비밀과, 자, 그리고 여성과 남성과 관계되면서 지켜보는 어떤 카드가 떴기 때문에, 자, 결혼하신 분들도 남편이라든지 부인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자기의 어떤 정혼자들을 어쩌면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맥락을 이어보자면요. 자, 그런데 마지막 결과는 뭡니까? 자, 가정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 화합하여서 행복해진다는 카드가 떴어요, 이번에. 자, 그러면은 적당한 선에서 자, 묻어두고 가자. 너무 아내 거를 가발리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적당하게 묻어두고 가시게 되면, 자, 이번에는 아마 행복한 어떤 결말을 맞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파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에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8월의 에너지. 3번 구독자분들. 자, 이거는, 자, 크리스탈이 떴죠. 자, 그래서 크리스탈인데 락 크리스탈이라고 되어 있네요. 뭔가 은빛이 나는 어떤 크리스탈이 될 것 같은데, 자, 요 쌍둥이 자리와 관계되면서 이 카드 이게 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사실은 제가 보기에 조금 낯선 저한테는 원석입니다. 그런데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크리스탈은 수정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 락이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보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즐거움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라는 카드인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탈이라는 것을 어쨌든 정화시키고 맑게 만들고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어떤 가는 그리고 여기 15번이기 때문에 합치면 6이 되게 되죠. 그래서 행복과 어떤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쪽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묻어두고 안고 가는 것이 어쩌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입니다. 4번 이 중에 제일 안 좋은 것이 4번입니다. 4번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지금도 생각이 많고 지금 이게 뭔가 쳐다보면서 고민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걸 쳐다보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를 진행시켜 말아야 돼? 그만둬야 돼?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이 있는 거고 약간 떠나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은 나 한번 헤어져 보자. 아니면은 나 한번 먼 곳으로 가보자. 나 한번은 이것을 떠나서 가본다고 생각해보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면 오히려 그 속에서 뭔가 내 마음 속에 오는 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은 어쩌면은 겁을 주듯이 한번 떠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끝내는 것에 행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떠나면서 한번 정리를 해버리는 게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그러면서 끊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카드는 끊고 맺자라는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끊고 맺자라는 8월에 어떤 키워드가 주어졌어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버려도 그 다음 거는 오게 됩니다. 그리고 헤어져도 누군가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의 어떤 요것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8월은 어쩌면은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불안하기는 합니다. 불안하기는 하지만 이 카드가 보여주는 것은 끝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미련, 그러니까 불안하고 미래를 알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어쩌면은 깨끗이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8월 달에 어떤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에너지 카드를 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유칼라이트입니까? 있는데 이거는 우리 혈액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혈액을 상징하고 뭔가 붉은 기운을 상징하는 카드가 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열정을 상징하기도 하고 뭔가 정화시키는 혈액을 정화시키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카드거든요. 그래서 요 약간 이 열정을 가지고 이 카드로 봤을 때는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말할 것을 그러니까 가지고 청산할 것들을 이거는 혈액을 청소하는 기능도 포함이 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청산해야 될 것들을 청산하시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어떤 구독자분들은 어쨌든 좀 정리의 어떤 게 필요하다. 근데 미래는 두렵다. 하지만 약간 끝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19년 8월에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카드를 제가 한번 뽑아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좋은 것은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 그리고 좋은 것은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더운 여름 8월 즐거운 계절이 되는 8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